시각과 청각 기능이 동시에 손상된 시청각 장애인은 의사소통과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으며 대부분 사회로부터 고립돼 있는데요. 미랄복지재단 헬렌 켈러 센터 소속 시청각 장애인들이 연말을 맞아 소외 이웃들을 위한 특별한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받아온 사랑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연탄 봉사활동 현장을 오요셉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연탄 사용 가구가 밀집해 있는 서울 서초구의 접시꽃 마을. 16명의 시청각 장애인들이 특별한 연탄 배달 봉사에 나섰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소리도 들리지 않지만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손을 꼭 잡은 채 골목골목을 누빕니다. 지게에 가득 실린 연탄의 무게도 영하 10도에 육박하는 강추위도 이들의 힘찬 발걸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저희들도 몸이 불편하지만 연탄으로 추운 겨울을 나야 하는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봉사하고 싶어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직접 해보니까 너무 기쁘고요. 추운 날씨에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나눠줄 수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번 봉사활동은 시청각 장애인들이 지금까지 받아온 사랑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직접 의견을 개진하며 마련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 헬렌 켈러 센터에서 매주 자조 모임을 진행하는 시청각 장애인들이 십시일반 회비를 모아 연탄 2,000장을 후원했습니다. 사실은 연탄 봉사를 한다라는 생각 자체를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도 할 수 있다라는 것들, 또 이렇게 함께하면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이분들도 원하셨고, 또 저희 헬렌 켈러 센터에서도 또 그런 취지로 이번 이런 연탄 봉사 일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봉사에 참여한 시청각 장애인들은 이런 사회봉사활동이 처음이었다며 장애로 위축되고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봉사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저 시청각 장애인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봉사를 했습니다. 그 본을 보여주고 이게 조금 계속 이렇게 그 다른 사람들도 이어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처음엔 조금 실수할까봐 이게 좀 잘 될까?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있었는데 지금 해보니까 너무 기쁘네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편 미랄복지재단은 시청각 장애는 현행법상 별도의 장애 유형으로 인정받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시청각 장애인들의 권리 증진과 사회 참여를 위해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오요섭입니다.